자,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현대 로템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는 064-3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뭐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현재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양봉을 뽑아 올리고 있어요. 지금 973포인트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현재 시장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 보험, 사모 펀드, 연기금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피 지수 역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은 팔고 있네요. 지금 지수를 보면 지금 지난 8월부터 해갖고 11월까지 어떻게 보면 좀 횡보 기간을 가진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지금 반락 구간을 가진 이후에 다시 요런 추세로 상승, 이렇게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듯 한데, 문제는 그거죠. 여기서 돌파를 해주느냐,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 여부가,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추세로 올라갈 수 있다면 코스피는 3,3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요. 일단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말을 좀 아껴야 될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그걸 좀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여부는 역시나 이제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있어 갖고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좀 들어와주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돼 있죠. 1분기 영업이익을 9조 원을 넘어서면서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했네요. 발표됐고, 그리고 스마트폰 호실적이 두드러진 가운데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여파로 가격 상승 속 반도체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데뭐 다른 결과, IM 신제품 호조 속 가격 하락에 이 전망치 하회, 시스템 반도체 적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은봉으로 지금 마이너스 0.2%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현재 삼성전자가 요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고, 오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외국인 매수세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은 현대로템이니까 현대로템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현대로템이 지금 현재 21선, 61선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자, 현대로템 관련해서는 뭐 그런 이슈가 있었죠. 국가철도공단 우크라이나 고속철 사업 MOU, 현대 코퍼레이션 자금 조달 나서, 지금 국가철도공단이 이제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고속철도 건설에 손을 잡았다, 양국의 협력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이제 현대코퍼레이션, 옛날에 이제 현대종합상사였죠, 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 이 사업비는 무려 한 20조 원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노후 철도랑 고속 전동체 교체, 각종 부대시설 건설 등이 이제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동사도 이제, 현대 로템도, 공동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이 사업 전반을 이끌고, 현대 로템이 이제 건설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 로템의 어떤,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이제 세계 11위 철도 인프라 보유국이죠. 어쨌든 뭐 지금 대규모 교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동사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일단 기업 정보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시가총액이 2조 1938억 원입니다. 현대차 외 3인이 대주주로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 이제 속한 회사로 철도 사업, 방산,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차종의 철도 차량과 핵심 전장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신호, 통신, 철도 시스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죠. 방산 부문은 2020년 장애물 개척 전차의 양산을 진행 중이며 플랜트 부문은 제철소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턴키 공사 진출을 준비 중에 있죠. 결국 이제 동사에 있어 갖고 이제 핵심 사업은 철도죠. 철도고 이제 뭐 대북 관련 사업을 할때 가장 힘을 잘 받는 분야가 철도 관련주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제 대아티아이와 더불어 이제 대장주로 엮여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고 만약에 이제 대북 관련 이슈가 생기면 동조할 수 있다. 그런 일단 측면이 있고, 그리고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K2 전차 납품이 지금 현재 이제 정상화되고 있고,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01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8 정도, 전망이 되고, 플랜트 부문에 있어서는 이제 수주 잔고 감소로 이제 소폭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제 규모는 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동사는 뭡니까? 수소. 의학연구소에 이제 수소 추출기 생산 라인을 이제 가동하고 있고 연간 이제 20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4,700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현대 로템은 웨어러블 로봇 이런 신사업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소 관련 이슈도 있지만 일단은 철도가 중심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작년 이제 흑자 전환을 기점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자본 유보율은 뭐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긴 한데 부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제 실적이 좀잘 발생돼갖고 배당도 줄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 일단 주가 흐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61선, 21선 요 라인에서 지금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저항을 받고 있네요. 이 보시면 이제 호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호가창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요 라인을 19,800원 라인을 잘 잡아주면서 지금 선형스팬 이 부근을 좀 강하게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만약에 21선에서 만약에 오늘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향후 좀 상승세를 계속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급상으로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죠. 21선 돌파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 친구는 뭐 꾸준히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뭐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241선에서 양봉을 띄워주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이제는 상승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현대로템 관련해 갖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창이 새로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소장님께서 이제 무료 추천하신 종목에 대한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추천 종목이랑 시황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야 할 사항들 6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7시 42분부터 해갖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장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도 제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절가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 시 상승에 대한 요런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리딩을 해주시고, 목표가 달성이라는 멘트를 쳐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나는 측면에 있어서도 손절가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 시장의 시황이었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갖고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